아, 오란다 맛있어. 먹다 찍을 거예요. 아. 식빵으로 시킬 수가. 이거 먹고 여기도 가. 어, 너무 귀여운데 테락 한 골? 4월 28일 일요일 1시. 카메라 빼고 65.2였습니다. 오, 다이어트 성공. 아, 어제 밥 괜히 먹었나 이랬는데 먹어도 됐었네. 어제 편집하다 너무 졸려서 6시에 잤는데 방에 금지 못했는데 언니한테 전화와가지고 웃겠어요. 방에 금지 못했는데 언니한테 전화 왜 오지? 근데 여기 집 앞에 찜질방 지금 왔다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갔다 오려고요. 가서 오랜만에 좀 때 좀 밀어야겠다.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 살짝 미루고 진짜 한 두세 시간 정도만 있다 오려고요. 브이로그 하면서 찜질방 처음 가네. 원래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그래도 목 많이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따뜻한 물 계속 더 먹어야겠어. 주빈이 말이 안 나. 말이 안 나? 말이 안 나. 안녕하세요 해봐. 주빈이 나한테 울는 거 아니야? 어, 주빈아 어떻게 아파? 1시 42분. 오늘 좀 나오는 거.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주빈이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나한테 울는 거 아니야? 근데 언니가 먼저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원래. 언니가 처음에 목소리가 안 나왔어. 왠 줄 알아? 내가 찍은 거 영상 보면 언니 목소리가 마탱이가 다 가 있더라고. 아, 이모 땀 빼고 올게. 너무 좋다. 좋지. 와, 땀이 비 오듯 나. 땀 진짜 많이 난다. 와. 감기가 싹 낫는 느낌? 저기는 바이러스도 다 죽을 것 같은데. 자동차가 웅덩이에 빠졌어? 넌센스 문제내는 줄 알고. 아, 주수나 이모 땀. 이모 땀 닦고. 눈 옷에 다 묻었다. 주은이 옷에 다 묻었어? 이모 땀 많이 났어? 놔줬어. 주윤아 여기 이걸로 먹어 이제. 주빈이 귀여우니까 여기 가까이 와. 이거 왜죠? 큰 거 안 먹어. 싫어해. 가자 싫어해? 나도 조금 먹고. 가자 오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주윤이 달라고. 과자 먹을 아 오빠 이거 과자 준대. 과자 안 먹는다며 너 어떻게? 과자 과자도 떼줄게 주인 떼. 5시 15분 과제이랑 같이 오색시장에 왔습니다. 사람 진짜 많다. 주은아 이거 한번 먹어봐. 아 이거 맛있어. 어때? 어떻게 세 개예요? 네. 맛있어? 어때?
건빵. 어. 아, 오란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모 바닥이 좋아. 목항정살. 올레시장에 있는 고깃집에 왔습니다. 목항정살 처음 봐요. 아, 그 사람이 극찬하는 곳이라고? 아. 우와,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사장님, 저 공깃밥.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이 쩔어. 일단 소금. 아, 여기. 와, 여기 윗반찬이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맛있다, 이거. 고기. 아,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이게 맛있다. 아, 신선 엄청 맛있다. 친구랑 템플 스테이도 가기로 했는데. 템플 스테이? 응. 저번에 한번 예약해놨다가 못 갔거든? 왜 못 갔더라? 방도 엄청 잘해놓고 방 좋은 데는 더 비싸고 막 이래. 아, 화장실이 안에 있고 없고 막 이런 거. 신기하지? 응. 달달하면서 맛있다. 6시 32분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 먹고 청도생국이래요. 거기 이름이, 가게 이름이 맛있었어요. 신선조? 그게 진짜 맛있던데? 진짜 이제 편집해야겠다. 먹방 내일 찍어야겠어요. 아까 목욕탕에서 때밀고 몸무게 64.8 찜질방 다이어트 성공했었는데 밥을 먹어가지고 1시 7분 와, 들어와가지고 편집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한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계속 편집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호박죽 좀 먹으려고요. 호박죽은 차가운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지금 진짜 배고픈데 내일 강고먹방 찍으려고 안 먹으려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편집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많이 돌아와가지고 내일 강고먹방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4월 29일 월요일 1시 20분 카메라 빼고 65.5였습니다. 아, 목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대충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어제 브이로그 거의 한 6시까지 편집하고 잤거든요.
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오늘 확인 한번 하고 이따가 또 병원 한번 갔다 오고 방콕빵 찍으려고 합니다. 4시 세차하러 왔습니다. 아, 병원 한번 들렸다가 세차하러 왔어요. 홍진가루? 그것 때문에 좀 더러워가지고 하고 내부 세차도 좀 해야 돼가지고 저기에도 감기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청소 한번 깨끗하게 싹 하고 가려고. 7시 반입니다. 이제 먹방 찍으려고 합니다. 세차하고 와서 조금 쉬다가 이제 먹으려고요. 하림 더미식 장인라면 맵단맛입니다. 아니 저거 진짜로 언니랑 형부가 저거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좀 어지러운 것 같아. 먹방 찍기 전 몸무게 64.9. 아까 64.4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영양제 한 개 먹고 가야겠어. 아니 너무 배고파서가 아니라 지금 좀 당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원래 광고고 이래서 좀 특별하게 여기에 먹을까 했거든요? 이거? 저거 원래 저거 전부치는 용도 있는데 저 라면 먹방 하고 싶어서 산 거거든요. 근데 또 광고인데 망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대박이야. 이것만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 저 너무 맛있다. 이것만 먹어도 와 진짜 맛있게 했더라고. 8시 12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진짜 뭐 인위적인 매운맛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진짜 깔끔하게 매운맛? 앞으로 매운 라면은 이거다. 몸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게 매워요. 진짜 맛있게 매워가지고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까 64.9였으니까 라면 3개에 밥 하나랑 물 한 400? 2kg까지는 안 먹은 것 같은데? 66.7? 딱 2kg 먹었네. 66.9. 딱 2kg 먹었네. 좀 치우고 오늘은 진짜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치우고 바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좀 마실을 한번 소화는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마실 한번 나갔다 올까? 아 이거 좀 치우고 일단 마실 한번 나가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지금 살짝 동네 마실하러 나왔습니다. 집 정리하고 설거지 해놓고 편집 조금 하다가 나왔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잠도 좀 깰 겸 편집 오늘 무조건 다 해야 되거든요. 라면 먹어. 근데 진짜 다행인 거는 라면 광고여가지고 편집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다행이에요.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편집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1시 반 카메라 빼고 65.4였습니다. 어제 동네 한 1시간 반 정도 걷고 와가지고 진짜 계속 편집하다가 한 6시에 잤거든요. 속눈썹 2시에 리터치 예약해놔가지고 일어났어요. 속눈썹 리터치하고 와서 브이로그 편집할 겁니다. 아 파김치랑 밥이랑만 꼭 놓고 먹방 찍고 싶은데 좀 너무 그런가? 괜찮을 것 같은데 파김치 많이 나와. 이따가 와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50분입니다. 속눈썹 붙이고 왔어요. 리터치. 아 근데 이거 속눈썹 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면 한 2-3일 정도 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붙인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거 또 너무 세 보인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근데 부친 게 훨씬 나요. 근데 한번 요번에 이거 다 떨어지면 한번 생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부친 게 나아요. 아 지금 먹방 하나 찍으려고요. 파김치랑 밥이랑 해가지고 파김치 마늘이랑 밥이랑 원래 스팸 먹을까 하다가 대패 삼겹살 먹고 먹고 언니네 갈 겁니다. 내일까지 쉬니까 시간 좀 여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일찍 가서 아니 주은이가 어제 저 이모 찾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늘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럼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좀 되게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파김치 마늘이랑 밥이랑. 근데 진짜 성의 없는 거 아니고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겁니다. 아 근데 파김치가 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가지고 이게 다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원래 이거 찍고 싶었는데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요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해. 아 카메라 이 화면을 안 닦았더니 좀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괜찮나? 이게 밥이 양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저 원래 여기에다가 일부러 밥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원래 밥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요그릇으로 먹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많아 보이죠 더. 일부러 여기에 먹는 건데 이게 꽤 많이 들어가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먹을 거예요. 4시 5분. 아 이거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그 저거 장인라면 진짜 대박이에요. 저거 먹고 어제 뭐 속쓰림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속 더부룩한 것도 없더라고요. 원래 한 3개 정도 먹으면 좀 더부룩하거든요. 근데 뭐 효소 먹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더부룩한 거 하나도 없고 소화도 진짜 잘 되더라고요. 살도 하나도 안 쪄 있었어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그리고 속쓰림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맛있게 매운맛이라 추천합니다. 곱게 익혀 파김치랑 대패 삼겹살 그리고 밥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4시 24분 다 먹었습니다. 아까 65.8이었으니까 한 1.5kg 늘었을 것 같은데? 그 67.3? 아 대박이잖아. 이 정도면 인간 체중계 아니야? 67.4, 1.6kg 늘었네.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고 언니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51분 이제 언니네로 출발합니다. 언니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서 뭐 집에 뭐 있냐 그러길래 선화동 쭈꾸미 가져갈까? 그러니까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 갖고 갑니다. 라면은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언니네 갖다 주려고요. 아 그리고 방해금지모드 언니한테만 맨날 전화 오길래 언니 것만 내가 풀어놨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거든요. 근데 연락처 모든 연락처에 전화 오는 건 다 허용이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안 와서 몰랐던 거였어. 다 거부해놨습니다. 원래 잘 때랑 먹방 찍을 때 이때는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고 자거든요. 아 진짜 아 주연아 알았어 들어갈게 나와 이모 응? 뭐 찔렸어 아 주연아 어제 이모 보고 싶다고 울었어? 어 이모가 없어서? 이모 보고 싶다고 울었어? 응. 안 울었을 때? 안 울었어? 응. 뭐야 울었잖아. 밥 갖고 왔어 밥. 밥? 라면. 라면이랑 쭈꾸미. 쭈꾸미 너가 이거 주은이 못 먹는 건데?
대박인데? 아 저번에 먹어봤는데. 어, 먹방 찍고 왔어 나. 주빈이 먹방 찍을 거야? 아 똥꿀 이건 똥꿀이요. 맛있어요. 이건 카레예요. 아니에요. 물. 먹방 찍어야지. 아. 먹방 찍을 거예요. 아. 아 너무 귀여워. 와 이게 냉동인데 이렇게 통통하냐? 그지? 엄청 부드럽지 그지? 불렀겠다. 불렀겠어? 응. 먹방 찍을 거예요. 언니 어제 이거 보고 싶어서 울었어? 이러니까 안 울었는데? 이러고 아 둘 다 카메라맨 아니야? 왜 두드러기 아직도 안 없어서 언니는 안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어. 맛있어? 잘 먹어. 아, 냄새. 아니야. 아니야? 좀 많이 먹었다. 좀 많이 먹었어, 그치? 주은이 바나나 두 개나 먹었어, 그치? 잘 먹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습니다, 그래. 쿠팡으로 시킨 수박. 이거 먹고 여기도 가서 바나나? 맛있는데? 안 먹을래. 여기 봐. 와, 엄청 단데? 여기 뒤 쿠팡 당도 선별 수박이야. 수박 진짜 단데? 수박 한 입 먹고 가, 이리로 앉아. 응. 수박 한 입 안 먹으면 안 나가. 수박 먹었어. 언제? 오래됐어, 근데.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수박 맛있었어. 맛있었지? 근데. 아니, 진짜 맛있는데? 주빈아, 수박 안 먹고 싶다며. 안 먹고 싶은데 왜 먹어? 솔직히 맛있지? 야, 엄청나네. 이모 언니만. 이모 이렇게 이모가 왜 먹고 제일 좋아? 어, 너 한 입 먹으라며. 뭐 한 거야, 현준! 씨 바르는 거야, 근데 진짜네. 아까 막 그 맛있다니까?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어. 여기 어디예요? 어 마트. 마트? 뭐 사러 왔어? 어 어떡 과자. 과자? 과자 좋아. 과자 좋아? 고기. 이모도 이거 넣어야 돼. 이모도 그거 넣을까? 응.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도착했습니다. 장 좀 보고 가려고요. 저는 안 사는데 여기 언니랑 형이랑 조카들 먹을 거? 이거 브로콜리. 브로콜리 먹을 거야? 아니. 안 먹. 안 먹을 거지. 이모. 이모 안 먹어 이모도. 바나나는 진짜 싸다. 바나나 2,400원이네. 바나나 싸네. 캣. 역시 술은 마트에서 사야 돼. 켈리 24개에 3만원. 오. 아, 작은 거구나. 테라 24개에 37,000원. 오. 어,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테라 아이스팩 줘. 우와. 오, 캉골 아이스팩. 우와. 35,000원. 오, 너무 괜찮은데? 하나 살까? 어.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아, 조금만 고민해볼까? 테라, 어, 너무 귀여운데, 테라 한골? 어, 이거, 호주산 다짐육. 2kg에 지금 24,000원.
와, 쿠팡에서 1kg에 18,000원 했는데 저기 2kg에 23,000원이에요. 싸네. 근데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안 사네. 어, 이거 쿠팡에서 엄청 잘 나가는 감수광 바나나. 트레이더스 치킨. 오, 와, 두 마리래. 두 마리에 18,000원. 두 마리에 18,000원이면 엄청 싸네. 이거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아, 이거 궁금한데 한번 싸볼까? 이거 먹고 싶어? 어, 세일해서 24,000원. 안 돼. 맛있겠다. 맛있어? 와, 진짜 빵에서 눈 돌아간다. 와, 다 사고 싶다. 오, 진짜 맛있다. 어, 빵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사고 싶다. 오, 쿠키 이거 만 원밖에 안 해. 24개. 엄청 싸다. 와, 서브웨이 시키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훨씬 낫네. 와, 이거 만 원밖에 안 해요. 24개. 아, 사고 싶다. 근데 조금씩은 안 팔아서 여기는. 머핀 한 개 살까? 머핀 너무 맛있다. 어, 머핀 너무 맛있어요. 이래서 시식을 하는 거야. 초코가 더 맛있네. 어, 느린맛 얼마걸리 진짜 오랜만에 봐요. 3개에 8,000원. 아, 느린맛 얼마걸리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 막걸리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안 먹을 것 같아. 아, 이거 살까? 그게 고민되네. 근데 어차피 그냥 맥주 사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아, 근데 쓴 일이 없긴 한데. 귀엽긴 한데, 아. 아, 샀어요. 아, 너무 귀여워. 두 마리 치킨.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8개야, 이게. 아. 어때? 맛있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어. 그래도 BBQ랑은 비빌 수가 없지. 당연하지. 그래? 아, 근데, 어, 근데 맛있긴 해. 어, 맛있다. 교촌도, 아니, 식으면은 BBQ도 다. 아니야, BBQ는 식어도 맛있어. BBQ 냉장고 들어갔다 와도 맛있어. 어,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약간 간이 돼 있어. 뭘까? 맛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괜찮은데? 날개야. 어, 맛있다. 맛있다. 너희가 이걸로. 아니, 진짜 괜찮다. 이 가격에. 어. 다 괜찮아, 항상. 너 이거 나 먹고, 이거 먹고 싶다. 가슴살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 맛있는데 많이? BBQ 한 마리 살 돈으로 지금 두 마리 산 건데 당연히 근데 BBQ보다 안 되긴 하는데 맛있다. 간도 돼 있어가지고. 그 주민아 맛있지? 이거 사 먹을 것 같아. 아, BBQ 사 먹을 것 같아. 그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가격에. 이것도 안 했겠다. 아, 주민이 나와?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떠서. 아, 터지진 않아. 가슴살도 괜찮은데? 먹고 싶어, 이거. 고기? 아니, 이거. 아까 줬잖아, 안 먹는다며. 먹고 싶어. 자. 내가 먹고 싶어. 잘했어. 떡지. 접시 줘? 아,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운동 가야 돼서. 많이 먹어. 엄청 바삭하다 이것도. 껍질 엄청 바삭해. 괜찮아. 너무 잘 찍었어. 떡이 좀
이거 크크 치킨 아닌데 바삭하다. 아, 이거 먹어보길 잘했다. 맛있어. 거기 뭐야 밀키트 찌개도 있고 막 그러는데 다 괜찮지? 싹 다 맛있어.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 뭐요?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거야.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 놀러 갈 때 캠핑 갈 때 우리 주원이 아저씨 우리 어디 가나요? 너무 귀여워. 우리 우리 어디 가나요? 아 웃겨. 주문이 뭐 먹나요? 집에 콜라 있나? 콜라? 있지. 있어? 없는데? 환타 있는데? 여기서 한 컵을 다 먹고 있어. 아니 한 컵만 한 거야. 우리 나한테 살았어. 비키라 그래 엄마. 아 살찌니까 그만 먹어야지.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서 트레이더스 치킨. 이 가격에 대박. 비비큐 한 마리 가격에 이거 두 마리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강추.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와 또 닭다리 또 먹는 주빈이. 그니까 양 진짜 많아. 왜 이렇게 잘 먹어 오늘? 진짜 잘 먹어.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주문이. 봄도다리. 오 맛있어요. 이거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건데 맛있다. 이모는 거의 똑바꿉치 하고 있어. 아 진짜 힘들다. 케이 이모는 힘들다. 만들었어. 이거 레몬즙. 아 근데 난 솔직히 막 그 회 맛은 잘 모르니까 진짜 맛이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두꺼워서 좋다. 유미 꽉 차 있어. 얘네가 대체제야. 이거 얼마였지? 2만 얼마였더라? 25,000원? 그 정도였지. 23,000원. 돈이 묻어. 이모나 잡고 싶어. 이모나 오빠 잡고 싶어? 아 오빠 숨었어? 무서워. 오빠 어딨나 보러 갈까? 그럼 둘이 계속 숨어있어. 숨어. 도다리가 맛있다. 이제 찾아. 이제 찾으래. 찾아. 너무 맛있어. 여기 나왔다. 어 이런 거야 지금? 이것들 다시 찾아. 다시 찾아? 오빠 어디갔지? 오빠 찾아봐 오빠. 안아줘. 안아줘? 오빠 어디갔지? 어디 갔지? 보이도 어떻게 이렇게 숨었어? 뚝박꽃이 다리에. 회도 유명하더라고. 맛있어. 아 맛있다. 아 이모 가야지. 이모 가지마. 이모 일해야 돼 가서. 싫어. 뭘 싫어. 현재 시각 12시 운동하러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기 끝나는데 원래 1년에 60만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등록하면 1년에 45만원 해준다 그래서 1년 재등록했어요. 아 자주 와야지. 조카들이랑 계속 놀아주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 오늘은 좀만 하고 갈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또 오늘 편집할 거 너무 많고 내일 광고 먹방 찍을 수도 있어서 오늘 운동 좀만 하고 가려고요. 천국의 계단 조져야겠다. 안녕. 천국의 계단 1시간 했습니다. 아 물 오늘 처음 먹어서 시원한 물 아니에요. 시원한 물 먹고 싶은데. 오늘 운동 오신 거 없었는데 저 결제하려고 온 거라서 천국에다 한 시간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 가서 편집할 거 많아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1시인 줄 알았는데 12시. 카메라 빼고 65.2였습니다. 아, 오늘 광고 그 샘플이랑 찍을 거 같이 보내주신다 그래서 뭐 일단 샘플 먹어보고 찍기로 했어요. 진짜 샘플 제 스타일 아니면 안 찍을 겁니다. 마라게장? 마라새우장? 뭐 이래서 좀 별로일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편집할 겁니다. 5시 20분 광고 먹방 제품이 도착해서 지금 한번 열어보려고요. 이거 순살게장으로 엄청 유명한 밥순삭 꽃게야 광고입니다. 근데 이번에 마라새우장이랑 마라게장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주셨는데 마라를 좋아하긴 하지만 조금 뭔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하기로 했거든요. 샘플이랑 촬영용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원래 샘플 먹을 때는 상호명을 노출 안 하는데 이거는 먹방 광고를 찍게 되면 오늘 찍을 거라서 어차피 같이 올라가는 거라 말한 거예요. 이거 해동이 좀 덜 돼가지고 마라게장 아직 안 녹았다. 오! 맛있어요. 신기하다. 마라 맛이 확 나요. 잘 어울리는데? 이거 너무 안 넣었다. 해동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샘플 먼저 받아보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급하게 한 거라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어도 된다고. 저도 이런 거 샘플 받으면은 제발 맛있어라 제발 맛있어라 이러면서 봤거든요. 저도 광고를 찍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해동이 덜 돼가지고 해동 살짝 식히고 한 번 더 먹어보고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특근할까 했었는데 특근 안 하길 진짜 잘했다. 아까도 당 떨어져가지고 영양강 두 개 먹었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금방 녹을 것 같아요. 그 물에 담가가지고 녹여도 되는데 어차피 편집할 거 많아가지고 편집 좀 하면서 기다리려고요. 이거 이제 해동이 얼추 다 돼가지고 맛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게장부터. 오. 진짜 신기하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맛있어요. 여기 밥순삭 대표님한테 샘플 먹어보고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이러시더라고요. 엄청 자신있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신 있으신 이유가 있으셨네.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어머 진짜로. 마라 맛 꽤 나요. 밥 세팅해야겠다. 밥이랑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 요새는 솔직히 막 맛 없는 음식은 거의 없잖아요. 진짜 맛있어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에서 맛이 없는 음식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다들 대표님들이 다들 음식에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광고 찍기 전에 샘플 먼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흔쾌히 보내주세요. 그래도 제 입에 안 맞아서 안 한 적은 진짜 몇 번? 있긴 한데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걱정했는데 맛있어서 다행이에요. 광고 먹방 자신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새 광고 많이 들어오네. 사실 다른 거 광고도 들어와가지고 샘플 먹어보기로 해서 지금 냉장고에 있거든요. 원래 어제 도착했으면 어제 언니네에서 같이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같이 못 먹어봤어요. 저거는 내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5월달 광고는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5월달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저의 먹방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광고를 왜 이렇게 갑자기 찍냐면은 광고주님께서 좀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희망하셔가지고 오늘 딱 시간이 돼서 찍는 겁니다. 콩나물국 끓이고 있어요. 시원하게 만들어야 돼서 얼음 좀 넣으려고요. 일부러 좀 짜게 했습니다. 불지옥? 아 물. 근데 저 진짜 마라게장 마라새우장 처음 봐요. 조금 잉스러운? 근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려요. 아 몸무게 안 쟀어요. 65.0. 아 너무 배고파. 너무 맛있어요. 와. 와. 검정새우장. 통실통실하니 맛있습니다. 마라게장. 현재 시각 9시 32분. 아, 아까 몸무게 재다가 마이크 빼가지고 이거는 광고 영상인데 쓸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찍어야겠어요. 원래 광고 영상 아니면 그냥 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광고 영상은 그래도 최대한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적 몇 번 있어요. 마이크 빼고 찍고 막 마이크 음소거 돼 있고 그래서 다시 찍고 이런 적 진짜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진짜 다행인 게 양이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내일 다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원래 오늘 하고 오늘 편집 빡세게 하고 편집본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내일 출근하기 전에 먹방 찍고 편집은 퇴근해서 빡세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막 다시 찍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반응이 처음처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 소리가 이건 안 돼, 안 돼. 와 진짜 신기해요. 아 맞아 나에겐 마이크가 하나 더 있었어. 아 대박이야. 제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마이크 두 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아 너무 다행이다. 이걸로 해야겠다. 그럼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먹어야지. 9시 45분 다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는데 그래도 이 기본을 이기긴 어렵네요.
아, 제가 맛 표현을 잘 못하니까 막 이렇게 막 저렇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아, 진짜 소름 끼칠 뻔했는데 다행이에요. 아, 몸무게 재볼게요. 와, 근데 진짜 더 소름 끼칠 뻔한 거 뭐냐면은 이거 끼고 있는데 저거 중단하고 껐으면 더 소름. 중간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근데 어차피 모를 수가 없구나. 이거 빼야 되니까. 아, 진짜 다행이에요. 아. 67.3. 2.3kg 남았네. 그렇게 배부르진 않은데. 콩나물국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다 치우고. 아, 이거야. 저거 어떡하냐. 저 언니. 언니 갖다 줘야겠다. 저 너무 많아. 저거 숟가락 새 걸로 들어가지고 다 깨끗합니다. 이거 좀 치우고,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언니는 뭐 지금 못 갈 것 같고, 치우고 마실 잠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집 싹 치워놓고 조금 쉬다가 영상 찍은 거 확인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그거 마이크 그래도 잘 들어갔나 확인 한번 하고 나왔어요. 아, 근데 확실히 그 원래 쓰던 마이크가 좋은 거긴 해가지고 그거만큼은 안 나더라고요, 소리가. 어쩔 수 없다.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헬스장 갈까 하다가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고 오려고요. 소화만 좀 시키고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5월 2일 목요일 1시 반. 카메라 빼고 65.7이었습니다. 아, 어제 우산천 가서 산책하다가 한 2시간 산책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계속 편집하다가 편집 집중이 안 돼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하려고. 이거는 광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시 23분 출근합니다. 요새 그래도 좀 주차 자리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늦게 나왔어요. 집 다 치워놓고 양치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4시 도착했습니다. 주차할 데 좀 있어요. 엄청 덥더라고요. 여름이야 이제. 빠지 놀러가고 싶어. 이번 여름에 빠지 한번 가야지. 아, 얼굴 벌써 탄 것 같아. 아, 그 뭐지? 아니, 아까 그 광고 먹방 찍을 거 샘플 먹어봤는데 통편집 하던가 모자이크 해서 올리려고요. 만약에 이걸 저는 별론데요 이러고 안 찍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 광고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뭔지 이런 거 딱 이게 특정이 되면 안 되니까. 5월 2일 벌써 5월달이야. 5월 26일에 계산해서 맵부심 대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막 매운 거를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매운 걸 제일 잘 먹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저보다 잘 드시는 분들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재미삼아? 아, 근데 지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까?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근데 왜 가기 좀 그러냐면 막 저는 뭐 1등 안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 약간 저 진짜 아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진짜 극 아이라서 막 그렇게 막 이거는 지금 카메라에 대고 말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지. 그런데 가면은 저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 말까도 생각 중이에요. 24일부터 26일까지 오색시장에서 오산 야맥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25일에 야맥축제 갔다가 언니네랑 같이 야맥축제 갔다가 언니네에서 자고 26일에 계산축제 갈까 생각 중입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안 갈 수도 있어. 그때 돼서 별로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아이여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진짜 긴장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말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어차피 저 매운 거 요새 잘 못 먹으니까 안 갈게요. 우선 오색시장에서 술이나 먹어야겠다. 아, 모르겠어. 아무튼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갈지 안 갈지. 여기서 조금 쉬다가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너무 더워. 5월 2일 목요일 출근. 4시 45분 상온 찍고 왔습니다. 네, 4일 쉬고 나오니까 진짜 오랜만에 나온 느낌이다. 그래도 오늘 하고 이틀 더 나오면 이틀 또 휴무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틀 끝나면 5일 근무예요. 5일하고 하루 쉬고 5일하고 하루 쉬고 5일하고. 근데 이번에는 5일 근무 중에 중간에 석가탄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쉴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이번엔. 6시 27분 오늘도 상온 지품했습니다. 갈증. 게장 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다가 이따가 게장이랑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예약마감. 어쩔 수 없다. 안 가야겠다. 근데 이거 현장 접수도 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현장 접수는 선착순으로 아침 8시부터인가 받는다고 본 것 같아요. 이거 500명인가 신청 받는다고 본 것 같은데 벌써 끝났네? 진짜 지금 봤어. 깔끔하게 안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간장게장 싹 넣어야지. 진짜 밥도둑이다. 완전 기름지고 맛있어요. 고추도 들어가네. 매콤하더라. 마라 새우장. 매운 양념게장. 불지옥 게장. 어제보다 더 맛있어. 역시 쿠팡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맛있다. 여기 와서 냉수 좀 부었거든요. 그래서 콩나물도 시원해가지고 더 맛있어요. 마라. 10분 걸 잘 먹습니다. 2시 10분 퇴근합니다. 아, 오늘 장인라면 광고 올렸는데 왜 안 좋은 댓글이 많지? 영룡님 광고는 다 맛있다고 해서 못 믿겠어요. 저 진짜 저도 막 별로일 것 같은 거는 먼저 먹어보고 제 스타일 아니면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장인라면 진짜 맛있어요. 또 먹고 싶다. 아, 나 먹고 싶다. 아, 너무 힘들어. 오늘은 상온 지품하다가 1시에 포장하라 그래가지고 포장하다가 나왔습니다. 포장하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댓글도 안 좋은 댓글이 많아서 더 힘드네요. 그럼 집에 가서 또 편집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2시 카메라 빼고 65.3이었습니다. 그럼 편집 조금 하다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 출근합니다. 아, 요새 좀 자리 널널해가지고 좀 천천히 나왔어요. 4시 6분 도착했습니다. 이따 알감자 조림 나오거든요. 알감자 조림이랑 새우장 좀 싸왔어요. 여기서 조금 쉬다가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맑음. 5월 3일 금요일 출근. 6시 27분 오늘도 상온 직품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원해. 알감자 조림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짜가지고 더 좋아. 마라게장. 구불밥 잘 먹습니다. 2시 10분 퇴근합니다. 아, 아까까지 기분 안 좋아가지고 입맛 별로 없었는데 오늘 퇴근하고 또 응원의 댓글을 많이 봐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콜릿 좀 먹어가지고 기분 좋아졌어요. 아, 오늘도 상온 지품하다가 리빈하고 왔습니다. 계속 지품하는데 꽃게야. 이거 노래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노래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아, 이거 노래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먹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편집할 거 딱 브이로그밖에 없어가지고 술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감기 걸리고 이래서 술 못 먹었었는데 다 난 것 같아가지고 먹으려고요. 여기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거 산토리?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요번에 그 레몬이 들어간 맥주가 뭐 새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 편의점 가서 한번 사볼까 봐요. 그거 궁금해가지고 좀 맛있다 그러던데? 먹으면서 편집해야겠다. 그럼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U에 생레몬 하이볼 사러 갔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왔습니다. 요거 산토리 하이볼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레몬 이거 독도새우 먹을 때 썼던 레몬이거든요. 그게 3월 30일에 올렸던데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는데도 괜찮아요.
토닉워터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새우장을 여기에 안주로 먹었으면 딱이었을 것 같은데 게장은 안주로면. 유통기한 1년 지난 토닉워터 괜찮겠지? 맛있긴 한데. 원래 토닉워터랑 위스키랑 타 먹으려고 사놨었는데 안 먹어가지고 토닉워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거 어차피 짐이 있어야 돼가지고 안 버렸는데 괜찮은데? 안주로는 익사이클 바삭칩 쿠팡에서 저번에 받은 거거든요. 한번 먹어보려고요. 250칼로리. 아까 퇴근하고 와서 몸무게 65.1. 오, 맛있어 보이는데? 처음 먹어봐요. 맛있다 이거. 이거 그 맛인데? 옛날 과자인데 좀 동그란 걸로 약간 쫄병 스낵처럼 생겨가지고 쌀로벨? 아, 그런 맛인데? 맛있다. 아, 이름 뭐더라? 쌀로벨! 이름 맞아, 대박. 이거 어떻게 기억했지? 이 맛이에요, 쌀로벨 맛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 맛이에요. 얇은 쌀로벨 맛? 편집해야 되는데. 이거 편집하면서 마시려고 그랬는데 조금 마시고 편집하게요. 아, 그리고 오늘 구독자님이 쿠팡에서 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 이거 안주로 괜찮다. 되게 부담 없이 먹게 되네. 햇반이 되지 못한 백미 못난이 쌀 수거. 아, 햇반이 되지 못한 백미로 만든 거래요. 그러면 쌀이잖아. 어쩐지 쌀로벨이랑 뭔가 비슷하더라. 아,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저는 사서는 처음 먹어보는데 가게에서 하이볼 시키면 다 이걸로 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거 갈 색깔은 간장인가? 간장 맛이 나요. 내일의 쿠팡 밥. 감자 수제비, 잡채 어묵 볶음, 연두부찜, 무생채, 쌀밥, 배추김치. 별로네. 내일 토요일이네. 토요일에 천천히 나가야겠다. 일요일은 어린이날이라서 언니네 가기로 했는데 편집 좀 하다가 가려고요. 동탄 호수공원 가려고 그랬는데 비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파막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할 거 링크 폼 만들어놔야 돼가지고 그것 좀 해야겠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뭐 당첨자 발표도 다 됐을 것 같은데 당첨되신 분들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럼 그것 좀 하다가 편집 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4시 5분. 방금 밥순삭 꽃게야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했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아, 저도 제 거 영상 보면은 또 먹고 싶고 그래요. 진짜. 그 맛을 아니까 더 먹고 싶은?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밥 하나 돌려왔어요. 불지옥 게장이랑 불지옥 새우장. 아니, 새우장 없다고 생각했는데 불지옥 새우장이랑 마라 새우장이 있더라고요. 아, 안주로 먹어도 이렇게 좋지. 불지옥으로 비벼서 먹어볼게요. 이게 또 아홉 종류를 다 같이 먹는 거랑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는 거랑 또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먹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소중해서 그런가? 아, 너무 맛있다. 술이 좀 들어가니까 식욕이 폭발해서. 아, 조금 달달하네, 이것도. 역시 매운 거는 좀 달아야 되는 것 같아. 마라 새우장. 마라는 진짜 먹자마자 웃음이 나요. 뭔가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어울려, 생각보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밥 세 공기 팍팍 비벼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진짜 먹방 찍을 때 먹는 거보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먹방 찍을 때도 맛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아, 괜히 꺼냈나? 밥 더 먹고 싶어. 아, 안 되는데. 아,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먹거리를 보여드려야 되지만 또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내일 모레 언니네 가져가도 되긴 하는데 언니네 갖다 줄 거 한 세 개 있어요. 간장게장은 진짜 간장게장은 계속 더 먹고 싶은데 전 먹방으로 찍으려고 그냥 참는 거고. 빵 만 칼로리 끝나면 바로 간장게장 먹고 같이 가야지. 마라게장. 또 마라게장. 아, 이거 먹으니까 마라탕 먹고 싶다. 아, 마라탕 먹고 싶어. 참기름 넣지 말걸.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저기 보면은 저기 빨간 거 보이세요? 저 사천 마라탕면이거든요. 아, 사천 마라탕면 먹고 싶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사천 마라탕면. 아, 사천 마라탕면 한 개만 먹을까? 아, 배고파. 어차피 내일 쿠팡밥 맛 없는 거니까 좀만 먹고. 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후주랑 촙트햄 넣었습니다. 사천 마라탕면 끓여왔습니다. 좀 별로예요. 아, 이거 촙트햄 별로네. 아, 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후첨 조미유 뿌린 데는 맛있어요. 아, 저 햄 별로네. 와, 그래도 라면이 살린다.
근데 확실히 냄새가 좀 나요, 잡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끓이는 게 훨씬 낫었을 것 같아요. 아, 괜찮네. 아, 배부르다. 현재 시각 4시 40분. 지금 화장실 엄청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있어요. 몸무게 재보고 싶어서. 아까 먹기 전에 카메라 빼고 65.1. 67.9. 그래, 배부르다니까. 근데 술이랑 저거 토닉워터 한 1kg 넘게 먹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 끄고 저거 남은 것만 좀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5월 4일 2시. 카메라 빼고 65.9였습니다. 아, 어제 술 안 먹었으면 64 됐는 건데. 그럼 편집 조금 하다가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44분 출근합니다. 4시 22분 도착했습니다. 자리 진짜 많다. 해장으로 미식라면 끓여먹고 나올까 하다가 끓여먹으려고 물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참았습니다. 내일 파막해야 돼가지고 내일 파막이랑 빵 만칼로리 찍어야 돼서 그냥 안 먹었어요. 이따 밥 조금 먹어야지. 초콜릿 오랜만에 초콜릿 싸왔어요. 초콜릿 당 떨어져가지고 영양갱이랑 메추리알. 근데 지금 별로 안 먹고 싶네. 이따가 그냥 밥이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날씨 진짜 좋아요. 5월 4일 토요일 출근. 현재 시각 4시 53분. 상온 찍고 왔습니다. 영양제. 상온함에 레몬라구요. 아, 메추리알 좀 먹어야겠어. 계란부터. 들어가야겠다. 6시 28분 오늘도 상온 지품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뭐 실수해가지고 밥 먹고 교육받으라는데요? 아, 짜증나. 아, 아, 교육받기 싫은데, 아. 될 줄 알고 한 건데,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네. 그럼 여기서 좀 쉬다가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 오묵 잡채 볶음이라 그래서 잡채에 오묵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네. 김치 먹고 싶다. 무생채 별로예요.
걷게 맞습니다. 2시 10분 퇴근합니다. 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치즈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 근데 먹으면 안 되겠다. 지금 진짜 여기 딱 퇴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치즈버거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차에 딱 앉으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배에 남은 게 느껴져가지고 안 되겠어. 만칼로리 때 먹어야겠어요. 만칼로리 때 햄버거 빵 만칼로리 할 건데 거기에 햄버거 들어가도 햄버거도 빵으로 쳐주는 거 맞죠? 햄버거 안 되나? 그럼 그냥 햄버거도 되겠지? 아, 만칼로리 때 치즈버거 먹어야지. 치즈버거 먹고 빵 상온 지품하면서 빵 엄청 많이 받았어요. 빵 먹고 싶은 거 진짜 많더라고요. 아, 오늘 술도 진짜 땡겼는데 오늘은 소주 라이브 방송 할까 하다가 편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려고요.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집에 가서. 오늘 것까지로 자르려고 합니다. 4월 28, 29, 30, 5월 1, 2, 3, 4 이렇게 7일치, 일주일치 일주일치로 자르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어린이 가서 파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 끝내놓으려고요, 편집 좀. 이번에는 좀 통편집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도 꽤 있어가지고 그냥 편집. 그리고 광고 샘플 받은 것도 별로였어가지고 그것도 좀 다 자르고 좀 많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뭐 교육받는다고 하더니 가니까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랬어. 다행이야. 어, 오늘은 계속 지품했어요. 맞아, 오늘 상온 계속 지품하다가 1시 40분에 갑자기 냉장 떠가지고 냉장 지품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냉장이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냉장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한 달 더 된 것 같아. 근데 냉장 챔버가 되게 전부 다 엄청 물건들도 더 많아졌고 막 우유 좀, 뭐 대파 좀 뭐 따로 생기고 좋더라고요. 그 전에는 좀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좁고 이래서 지품하기 좀 힘들었는데 엄청 넓게 해놨더라고요. 더 괜찮은 것 같아. 아, 햄버거 진짜 오랜만에 치즈버거 땡겼는데 아,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5월 5일 어린이날 12시 카메라 빼고 64.9였습니다.